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이제 한 29분 정도가 남았습니다. 일단은 견조하게는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 주 보셨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번 주는 사실 미국의 CPI 지표 발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요.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 계속되는 모습들을 보였고, 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도 2500선을 지켜주고 코스닥도 830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뭐 7월 PPI 지표도 좀 발표가 됐죠. CPI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표고 PPI 지표는 생산자 물가 지표인데요. 생산자 물가 지표가 좀 더 선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은 가시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우려감은 확실히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은 좀 환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8월 15일 광복절에는 한국 증시가 월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휴 기간 동안에 대한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로 인한 특징으로서 오늘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들조차도 350억, 100억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게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대부분은 좀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선물 시장에 외국인의 4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미결제 증감률 자체가 높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역시 상승 방향 포지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으로서는요, 광복절 특사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민 회장에 대한 파면 이슈가 좀 부각되는 모습이고요. 그로 인해서 삼성과 관련된 M&A 관련된 종목들, 그다음 롯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만 반대로 이제 앞으로 투자에 대한 기대감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시장은 좀 종가까지 좀 이대로 좀 관망세가 좀 유지되면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이런 수준, 이런 분위기로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, 자 그렇다면 다음 주가 이제 또 관건인데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시장은 좀 휴장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체크해봐야 할 일정이나 뭐 전략들 뭐가 있을까요? 네, 우선 우리나라 시장은 월요일에 휴장이기 때문에 네. 화요일부터 글로벌 시장 영향을 좀 받을 텐데요. 월요일 우리나라 시장 마감할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. 정정해드리면 중국이 발표가 됩니다. 최근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. 하지만 소매 판매가 역시 좋게 나온다라면 여기서 경기 침체는 좀 제한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7월 소매 판매, 중국의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 점이 우리나라 시장의 화요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7일 날에는 FOMC 의사록이 좀 발표가 되는데요. 최근 매파적인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위기로 인해서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일시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점도 조정은 뭐 깊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 19일에는요, 미국의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셔야 될 텐데요. 전체적으로 이슈들을 봤을 때는 뭐 굵직한 이슈는 많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실적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시장은 좀 저점을 높여나가는 안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주말 잘 쉬시고 연휴 잘 쉬시고요.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